비운의 얼짱 왕자, 고정의 손자인 이우 왕자는 잘생긴 외모로 유명했습니다. 그는 일본의 친왕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재단사를 고용해 맞춤복만 입었다고 하며 일본의 황족과 결혼을 시키려 했지만 그 전에 조선인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일본군으로 길러졌지만 조선의 독립을 그 누구보다 원했으며 민족의식과 조선에 대한 자긍심을 끝까지 지키려 한 왕자 이우였습니다. 결국 그는 조선 독립을 일주일 남겨두고 히로시마 원자폭탄 리틀보이로 인해 32살에 사망했습니다.